승아 씨 뭐 하세요? 저 농구하고 있어요. 저 잘하죠? 어? 약간인데? 누구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UMV 농구 동아리 파인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나은준입니다. 파인이요? 동아리예요? 네, 파인은 깨트릴 파의 사람이 쓰는 동아리로 농구를 통해 깨트리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아... 근데 방금 전에 저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그죠. 저 잘하는데요? 방금 저기까지 공 굴러나가던데. 그럼 저랑 1대1 대결 한번 해보실래요? 좋죠. 그럼 대신 제가 이기면 오늘 저한테 하루 종일 배우셔야 돼요. 아니 그럼 제가 지면은 동아리 홍보할 시간까지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기면 다시는 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먼저 공격하세요. 그러면 큰 코 다치실 텐데. 뭐야? 이겼죠? 그럼 저 뭐부터 배워요? 우리 오늘 패스부터 배워볼 건데 혹시 농구는 몇 명이서 하는 게임인지 아세요? 농구 6명 아니에요? 농구는 이제 5대5로 해가지고 총 10명이서 하는 팀 게임인데 네. 근데 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패스다 보니까 우리 오늘 패스부터 배워볼 거예요. 근데 패스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가슴으로 주는 테스트 패스 그리고 이렇게 바닥으로 튕겨서 주는 바운드 패스 이거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게 끝 아니에요? 근데 이제 되게 정확하게 주고 빠르게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테스트 할 땐 이렇게 삼각형으로 손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듯이 오오오 되게 잘하시네요. 그쵸? 이렇게 가슴으로 딱 이렇게 딱 주면 돼요. 이제 바운드 패스도 똑같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공을 잡고 바닥을 맞춘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되게 잘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혹시 뭐 또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레이업을 너무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요? 레이업 보여주세요. 레이업 한번 해보시겠어요? 레이업 보면은 막 다 막 이렇게 하던데요? 그냥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던데요? 예쁘죠? 아닌가요? 보여드릴게요. 레이업을 하면 네. 오 맞아요. 네. 공을 잡고. 왼판 보면 오른쪽 꼭대점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드립을 왼발에 오른발 치고 그리고 나가면서 손 잡고 손을 잡고 손 타면서 팔을 올려 튕기고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죠? 저기 꼭대점을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꼭지점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레이업은 이제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되게 빨리 가다가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올려놓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저기 꼭지점에 맞춘다고 들어가요? 그쵸. 아니면 저기 안에 칸에 맞춰도 되거든요. 한번 해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하나, 둘. 아. 하나, 둘, 셋. 오! 오, 대박! 잠깐 진짜 넣었어요. 근데 좀 뭔가 엉거주춤하게 그냥 이렇게 엥 하고 넣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뛰어가면서 쏘는 슛 했으니까 멈춰서 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아 그거 진짜 자신 있어요. 그럼 이제 멈춰서 쏘는 거 배워볼 텐데 혹시 네. 이 선이 무슨 선인지 아시나요? 아 이거 막 상대팀이 무슨 반칙 같은 거 하면은 맞아요. 무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상대팀 반칙을 하면 여기서 네. 슛을 쏘게 되는데 네. 이제 아무도 없이 쏜다 해서 자유투라고 하거든요. 아. 자유투 선이고 여기서 이렇게 슛을 쏘면 되는데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오! 이렇게 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 네.
여기 딱 서서 가운데 한번 서보겠어요? 네. 선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발은 11자로? 네. 발은 11자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밀어요. 오! 오늘 저한테 자유투 배워서 되게 잘 쏘시던데. 네. 그럼 저랑 이렇게 슛 내기 한번 하실래요? 좋아요. 저 진짜 이게 더 좋았어요. 자, 먼저 해요, 그럼. 승은님은 여기서 쏘시고 저는 한 발짝 더 이렇게 멀리서 쏠게요. 3점에서.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네. 그럼 내기 한번 잘 해볼게요. 선발 봤는데 선발 봤어요. 아 이거 밟으면 밟으면 안 되죠. 이러면 됐죠? 여기서 할게요. 네. 보였죠? 저 한 번에 넣어요 진짜. 저도 한번 쏴야죠. 한번 해보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나가 되는 것 같죠? 제가 이기긴 했지만 동아리 홍보할 기회는 드릴게요. 네, 저희는 명지대학교 유일무이 농구 동아리 파인이라고 하는 동아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 운동장에서 선후배들과 이렇게 농구를 하면서 정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크고 작은 대회들도 나가면서 여러 가지 추억을 쌓는 농구 동아리입니다. 농구에 관심이 있으시면 명지대학교 파인이라고 인스타에 검색하시면 나오고 DM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에브리타임에 명지대학교 파인 회장님 연락처랑 여러 가지 연락처가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 다음도 기대해주세요. 안녕!